대구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구미산단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데요. 과부라 화합물 같은 미량 오염물질 제거 효과는 있지만 이 시스템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. 한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취수원 다변화에 물꼬를 튼 환경부는 구미와 대구 성서 산단에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먼저 조만간 구미 산단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무방류 시스템 실시에 대해서 1년간 시험을 해보자는 견해가 나왔었고 그 결과를 이제는 시민들께 공표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첫째 공감을 했습니다. 구미와 성서 산단의 폐수 배출량은 낙동강 수계 전체의 42%에 이릅니다. 따라서 이들 공단의 폐수를 아예 흘려보내지 않거나 완전히 처리해보내면 과부라 화합물 등 미량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해 상수원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쟁점은 엄청난 유지 비용에 따른 경제성입니다. 환경부가 검토 중인 폐수 무방류 방안은 모두 네 가지로 폐수 전량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한 뒤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안은 설치비만 5,300억 원에 한 해 운영비가 1,000억 원이 넘고 잔재물이 나오지 않고 재처리한 뒤 방류하는 방안은 연간 운영비 400여억 원에 설치비가 6,000억 원이 넘습니다. 여기에다 하루 3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추가 매립지도 필요합니다. 구미시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해야 할 구미산단 기업들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. 설치 비용,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도 있지만 이 단가가 높음으로 해서 군비공단 기업들의 또 부담을 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미량 물질을 100% 제거하지 못하고 TOC, 즉 총 유기탄소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환경단체와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수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